자, 샤이니 민호 씨입니다. 왼쪽부터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쪽도 좀 봐주세요, 민호 씨. 아이씨! 야! 제시의 셔츠뷰. 오케이, 이거 되게 개판이에요. 네. 저 그럼 개판으로 하면 되나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돼요, 오케이? 네. 월드 오브 뭐? 어, 바뀌었네, 대본이 살짝. 그때 원래 가장 핫한데 이거는 월드탑이야. 아, 그래요? 어. World Top Star, 불꽃 카리스마, 민호. Come on, let's go. 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민호입니다. 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고등학교 때 데뷔하다 보니까 좀 멋있는 걸 좀 하고 싶잖아요. 왠지 카리스마가 들어가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멋있다고요? 그때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왜 이거 계속 근데 밀고 가는 거야? 사실 저도 하기 싫어요. 하지 마. 아, 근데 대본에 왜 써놓으신 거예요? 불꽃 카리스마. 민호입니다. 아, 또 오늘 되게 아이돌 정말 틀리네요. 오늘 보니까 민호 씨가 이렇게 너무 가깝다 아이돌이랑. 어깨뽕을 이렇게 했나? 그건 아니고 오늘 컨셉으로. 아, 아 이게 좀 거슬려셨군요. 네, 뭔가 너무 얼굴이 작아 보여. 거슬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여기까지 나오니까 얼굴이 이 땅콩만해. 나 이렇게 작은 얼굴 처음 봐 세상에서. 아, 연예인 다 봤거든. 이렇게 작은 사람 처음 봐. 머리 진짜 밝게. 머리 진짜 밝게. 와,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아, 제가 컴백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샤이니. 네, 저희 샤이니가 곧 컴백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제일 짧아요, 멤버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스타일링하고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그걸 소화 못 하니까 아마 데뷔 이후에 가장 파격적인 색깔 한 것 같아요. 어쩌라고?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괴롭히고 싶지? 그래서 오늘 요즘 네. 뭐 하세요? 사실 제가 그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맞아. 네,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남자다워졌나? 약간 달라지죠? 네, 좀 바뀌어요. 좀 마인드적으로도 바뀌고 말투도 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했고 뭐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이제 전역하자마자 정글도 갔다. 아니 왜 회사가 시켰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정도 가보지 않았어? 이렇게 다 가지 않았어? 막 그러더라고요. 전역하고 첫 프로그램을 정글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저도... 나오자마자 와 나도 갔다 왔는데 나 진짜, 아, 진짜? 와 이제 왜 말을 못하세요? 욕을 아주 내가 와.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좋았어요. 끝나고 났는데. 어? 여기선 다른 정글에서 더 힘들었다고. 이게 왜냐면 군대는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주잖아요. 밥을 잘 주잖아요. 저 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울었대. 왜 그런 거야? 설마 음식 때문에 아닐 거야. 내가 알아. 왜 울었을까?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잘 안 울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진짜 울었어요? 잘 안 울었는데 그 진짜 왜 울었냐면 그거는 방송을 통해 확인했어요. 아 짜증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송을 통해 확인했어요. 민호 씨 얼굴에 김이 묻었네요. 설마요. 잘생기. 오 마이 갓. 나 이런 거 진짜 안 해. 나한테도 뭐 묻었다고 해요, 빨리. 어, 누나 얼굴에 무슨 풀이 묻은 거 같은데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야! 나도 했다, 이 새끼야. 뭐 묻었는데? 누나 얼굴에 무슨 풀이 묻은 거 같은데? 뭔데? 뷰티풀? 근데 한국 개그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 잘생긴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저는 똑바로 대답해요. 이거 약간 인터뷰가 아니라 무슨 수사 온 거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 본인이 잘생겼다고 했냐고.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막 보통 저는 보통. 저는 약간 눈이 제가 많이 커가지고 진짜 커! 네. 내가 지금 뭘 느꼈냐면 얼굴이 이만하고 눈은 이만해. 아니 입도 커 하필 웃을 때 뭐가 없어! 살짝 쪄! 카메라 빨도 못 받을 것 같아. 카메라 한 번만 와주세요. 아니 내가 볼게. 이게 여기랑 이거랑 틀려. 근데 눈은 진짜 크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러지? 실물이 난 건가요, 그럼? 그치! 아, 다행이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잘생긴 인터뷰. 잘생긴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 말도 했잖아요, 자기가 잘생겼다고. 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오케이, 나쁘지 않다고 했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내가 질문을 물어보면 아, 네. 표정으로 대답을 하면 돼.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제시 오늘 뭐 먹었어? 피자, 뭐 이런 거 뭔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섹시한데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언더스탠, 근데 언더스탠. 그거는 언더스탠. 약간 표정으로. 오케이. 해볼게요. 인터뷰니까. 오케이, 오늘 점심 뭐 먹었습니까? 순대국밥? 순대국밥? 와, 이거 어떻게 이래?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 설렁탕? 진짜예요? 누가 뭐래요? 아무 말 안 했어, 나. 표정이. 그러니까 이게 뭔 게임인 줄 알겠는데 좀 재수없다, 그지? 야, 저 그러면 안 할래. 아니야, 아니야. 나 포기. 근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이상형은 뭐예요? 저랑 개그 코드가 잘 맞네. 하라고 하니까 어렵다. 당연하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놈 쉽게 네.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아, 저는 그 팬들과 함께하는 콘서트 너무 하고 싶어요. 예스. 쇼트뷰 나오니까 지금 현재 어때? 어때요 지금? 제시 누나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이제 다음 코너는 내가 읽으면 너무 길어져요. 읽어드려. 아니야.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도움 드리려고 그래서 했죠. 그래서 네. 누가 한 명 나와요. 아, 누가 와요? 정식 오빠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SBS 대표 미남 아나운서 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얼굴이 근데 너무... 내가 말했지. 내가 와. 세상에서 본 중에 제일 좋은 거냐고. 진짜 와, 진짜 주먹만 하다. 여자분이야. 이게 눈도 크니까 오빠 눈만. 그러니까 이게 어디 머리 왜 이렇게 빨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까 전에 멀리서 오다가 여기서 문명 특급 찍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진짜 딱 그 연예인 같다고 할까? 근데 이런 얘기 좀 지겨우시죠? 아 지겨워. 네. 지겨워. 아니 저 좋아? 지금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네. 좋지. 네, 너무 잘생겼고 네. 빨간 머리 선택 너무 잘했고. 아 감사합니다. 저 이런 말 듣기 좋아요 지금. 머리에도 해병대의 어떤 그 정신을 담았나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건 다 그분들 덕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냥 네. 와. 아무튼 연예인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요. 짤이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민호 씨가 셔터가 막 계속 터지는 거야. 네. 근데 눈을 안 깜빡거려. 이거를 그래서 혹시 실제로 한번 볼 수 있는지. 이거 어떻게 계속 플래시를 터뜨려 주실 수 있나요? 아니, 터뜨려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근데 뭐 아이씨. 아이씨. 야! 저는 버틸만 했거든요, 사실. 그럼 한번 버텨봐요. 네. 자. 샤이니 민호 씨입니다. 왼쪽부터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나 못 보겠어, 나는. 자, 세 번째 카메라. 자, 다음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쪽도 좀 봐주세요, 민호 씨. 깜빡하긴 했는데 눈 젖었다, 눈. 눈 촉촉해. 네. 아프지, 이제? 아니, 버틸만 했어요. 괜찮았어요. 와. 자, 제시 씨, 여기 왼쪽 카메라부터 좀 봐주세요. 제시 씨. 제시 씨. 여기요, 제시 씨. 제시 씨. 아니, 이게 왜냐면 샤이니이기 때문에 이게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가 봐. 눈 안 보여. 오케이, 진행하세요. 야, 제시 셔터는 자꾸 나한테 지나가라. 자. 저는 오늘 민호 씨를 도우려고 왔어요. 아, 네. 네, 민호 씨가 이제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고정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죠? 네, 고정으로 한 게 거의 없어가지고 네. 어느 하나 좀 해보고 싶긴 해요. 정글의 법칙 할 수 있어? 아, 정글도 고정으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울었다며? 그거 방송을 통해 확인하세요. 방송을 통해. 그래서, 자. 네. 그 예능 프로그램에 어쨌든 고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좋죠.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얼마나 민호 씨가 갖추고 있는가. 오. 그 런닝맨.
네. 제시 씨가 좀 많이 나갔었잖아요. 아우 많이 나갔죠. 런닝맨에서 필요한 어떤 그 능력이 무조건 재석 오빠랑 팀해야 돼.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해야 돼. 질문 하나 물어봐 빨리. 좋아하는 담배 세 가지 하나 둘 셋. Parliament Lights, Parliament, 그냥 Parliament. 예를 들어. 아니야 근데 말보로가 멋있더라. 아 말보. 말보. 근데 나 말보는 안 돼. 아. 이거 괜찮아? 군대 예능. 있는 동안 예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완전 바뀌었네요. 세상 많이 바뀌었어. 몰랐어. 몰랐죠. 아니, 우리 민호 씨가 오늘 네. 어떤 마음을 먹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굳게 먹으세요. 오늘 잘못 걸렸어. 나 텐션이 제일 높아 지금. 커피 너무 많이 마실 것 같아. 자 아무튼 그 네. 런닝맨에서 중요한 게 그 운동신경이 런닝맨에서 네. 굉장히 또 필요하고 또 민호 씨 하면 운동신경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 오. 하야 네. 조정식을 이겨라 얍얍얍 오마이갓 뭐 들어와? 뭐야 이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코너 이름이 뭐라고요? 정식은 뭐라고? 조정. 아, 조까지 가. 오케이. 깜짝 놀랐잖아. 아, 조정식을 이겨라. 야. 새 입을 먹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어렵네, 생각보다. 오빠! 이제 도와줄까? 오! 근데 이거 되게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야하다. 조지 오빠 왜 이렇게 야하게 먹어? 안 돼. 근데 이게 안 되나? 잠깐만. 안 된다. 나는 안 돼. 채. 잠깐만. 안 된다. 나는 안 돼. 채. 어? 민호 씨 두 개. 두 입. 이게 딱 한번 집중을 해야 돼, 오빠. 빨리 집중해. 그냥 확. 밀. 고양이 같아. 세 입. 와. 와, 힘들다, 이거. 혹시 민호 씨는 또 어떤 본인의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좀 민첩하고 순발력이 좀 좋은 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저 정말 딱 원했던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빨라요 제가. 오, 싸움 잘해요? 싸움 안 해봤는데요? 이미지 관리하네. 아 진짜 싸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준비한 순발력 테스트.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다섯 글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섯 글자. 오. 지금 기분은? 너무 행복해. 오. 왜 어렵게 가 빨리. 맞아. 아, 집 가면 뭐 해? TV 보지요? 뻥치지 마. 나 TV 좋아해요, 누나. 세 번째 건 어려울 것 같아. 세 번째. 최근 썸 탔어? 못 타서 외로. 아니야. 바로 런닝맨에 바로 맞아. 순발력이 좀 떨어지네. 이거는 안 찾지 뭐. 어? 그랬어. 역시 제시! 역시 제시! 아! 하이! 보셨죠? 혹시 최근에 2년 정도 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좀 딱 그런 느낌이야. 아, 그렇구나. 네. 아, 뭐 어루 갔어야 되는구나. 아. 잠벌은 뭐야? 잠벌은 없음. 아, 없음? 아, 약간... 그니까! 제시, 내가 똑같이 갈게. 잠벌은 뭐야? 잠벌은 없어. 오! 없어. 오! 잠벌은 없음이랑 없어! 너무 딱딱. 너무 딱딱. 제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오. 민호 어때요? 아 좋아요. 아니 민호 씨 좀 느꼈어요? 본인 대답이랑 좀 어떤 격차를 느꼈어요? 이거 써도 돼요? 그래서 2020년 혼자 방송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다 했어요. 작성하겠습니다. 와. 자, 아무튼 쭉 지켜봤는데 네. 민호 씨한테 어울리는 예능 프로그램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어떤 거죠? 아무래도 역시 정글의 법칙이다. 정걱 홍보해. 가면 또 간다. 가면 또 간다고? 그럼 울었는데? 자, 제시하는 거 보세요.
돈 줘도 안 가. 자, 예능 PD 뭘 쓰겠습니까? 여기 정규 PD도 아니고. 아, 난 돈 줘도 또 가. 뭐 나도 돈 주고 가지. 아, 그래? 그냥 하는 말이지. 민호 씨는 원할 때 아무 때나 정글에 갈 수 있나요? 보통. 오. 잠깐, 그럼 어? 나도 불러? 어, 나 안 가. 샤이니 인터뷰. 아, 예. 샤이니에서 담당하는 게 뭐예요? 아, 저는 랩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하고 그리고 아.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샤이니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어요? 어, 저는 길거리 캐스팅, 로드 캐스팅 있잖아요. 캐스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뭐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장소 어디에 있었어요? 스키장이요, 스키장. 스키장. 아, 스키장에서도 캐스팅을 해? 스키장에서 그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이제 먹고 있는데 계속 여자 세 분이 저를 쫓아다 이렇게 저 형이랑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피해 다녔죠. 이상한 사람인가? 네, 피하다가 막 달려와서 명함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샘 엔터테인먼트인데 오디션 보고 싶을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근데 뭐 연락처를 계속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명함을 엄마한테 줬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 로드 캐스팅 이게 굉장히 그 사기 막 이런 게 많았을 때. 맞아. 네. 맞아. 나 기억나. 네. 딱 그 시기여서 어머니가 딱 받자마자 이거 맞는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장소도 스키장이고. 스키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아니다 하고 찢으셨어요. 제 어이구. 눈앞에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집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학교 앞을 계속 찾아온 거예요. 와. 그 근데 그래서 이제 엄마도 정성과 그 노력에 그럼 가서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회사랑 하다가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예인으로 내가 꿈을 키워서 데뷔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데뷔 안 시키고 진짜 열받겠다. 와 진짜 빨리 데뷔해준 거네. 그렇죠. 와 기승 그렇게 갈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어 그랬으면 좀 짜증 났겠네. 진짜. 그 SM에 처음 가가지고는 뭐 했어요? 슈퍼주니어 형들이 이제 데뷔하기 직전 연습하는 모습을 이제 뒤에서 지켜봤죠. 아, 제일 처음 먼저 본 연예인이 그럼 슈퍼주니어였던 거 네, 같아요. 그때. 누가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제일 멋있었던 게 동해 형, 슈퍼주니어 동해 형. 그리고 희철이 형도 멋있었고. 아.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이 슈퍼주니어 신동 형이 막 제가 춤을 하나도 모르는데 춤을 막 알려줬어요. 이것만 잘하면은 너 춤 진짜 잘 출 수 있어서. 그때 알려줬던 게 뭐예요? 문워크 이런 거 알려줘. 아. 기본 스텝. 아 처음으로 문워크를 보여. 네. 아 근데 그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샤이니가 결성될 때 첫 인상이 어땠어요 멤버들? 멤버들 다 그때는 저희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데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왜요? 왜요? 그 준비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TV에 당장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준이 안 된다. 아하. 그러니까 저희의 와. 기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왜냐면 이제 선배들이 하는 걸 그치, 막 네. 슈퍼주니어 그때 다 동방신기 예. 뭐 신동 씨 문워크 하는 거 보면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우리는 멀었다. 네, 뭐 아, 보아 누나도 있고 소녀시대 누나들도 있고 보면서 아, 우리는 아직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했어. 아, 샤인 데뷔했을 때? 어, 아까 그러니까 노래들도 되게 유명한 게 실력. 되게 막 실력을 진짜 잘해. 감사합니다. 제일 잘 맞는 멤버 누구예요? 저는 온유 형. 군대 가기 전까지도 계속 같이 살았고 그리고 성격이 저랑 잘 맞아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어, 그러니까 네. 군대 제대하고 혼자 독립한 네. 그럼 제일 자신과 제일 잘 안 맞는 멤버는? 아, 제일 잘 안 맞는 멤버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처음에는 키랑 정말 안 맞았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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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취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막 운동 좋아하고 운동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키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 스타일이야? 운동을 진짜 아예 싫어해요. 저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넌 왜 운동 안 좋아해? 넌 운동을 왜 좋아해? 이렇게부터 대립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사소한 거, 밥 먹는 걸로도 싸우고 맞아,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같이 팀이 되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지금은 서로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싫어하는 것도 잘 알게 되니까 너무 그냥 잘 맞는 거죠. 키랑 지금은 사이가 좋다 그러시잖아요. 네.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네. 첫 번째, 키 덕분에 1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평생 생색을 들어야 돼. 아, 원래 오. 두 번째, 그냥 1억만 받게. 그냥 1억만 받겠습니다. 어, 그 생색을. 이야.
자, 지금부터는 조금 네. 엄격하게 가도록 할게요. 오, 알겠습니다. 샤이니는 네.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가장 중독성 있는 노래를 많이 갖고 있는 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뭐 링딩동 네. 그리고 루시퍼 등 루시퍼 뭐 뷰 이런 노래도 있고 굉장히 좀 중독성 강한 네, 그런 곡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오케이. 자, 링딩동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링딩동이 수능 금지곡이라는 거. 네. 들어보셨죠? 인정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사하기로는 갑자기 링딩동으로 활동을 하고 본인도 수능을 봤다. 네. 수능 잘 봤습니까? 그냥 아는 부분만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망치게 해놓고 본인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봤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럭저럭 잘 보지는 않고 그냥 그 평소 실력 엄청 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절대 그거는 너무 이거 좀 해명해야 돼. 제가 올해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네. 중독성 있는 노래로 가시죠 해서 링딩 또 링딩 한 다음에 수능을 봤다는 그 소문.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네. 절대 그런 의도가 1도 없었고 그 저 링딩동으로 인해서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서. 그래도 대표해서 좀 이제 엄하게 했는데 좀 죄송하고. 아니요. 이거는 제가 꼭 어느 자리를 빌어서 이제 사과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오늘 쇼터뷰에서 하게 돼서 너무 좀. 루시퍼 몇 년도? 일곱 번 수능을 보셨던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는 말씀 드리겠고 다른 곡을 좀 많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샤이니 이제 컴백을 네. 한대요. 이제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역을 해서 3년 만에 이제 정규 7집으로 저희 돌아옵니다. 야, 벌써 샤이니 7집이에요. 야, 나도 네. 7집 안 됐는데 SM 참 잘해주네. 타이틀곡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네, 다 나왔죠. 저희 타이틀곡 제목은 Don't Call Me군요. Don't Call Me. 전화하지 말라고? Me.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딱 이런 느낌이에요. Don't Call Me. 딱. 진짜? 진짜 잘 살렸어. 와, 정말! Don't Call Me 이런 거야? 뉘앙스가 몇 번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예, 예. 그냥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들고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몇 번 전화해 발레를 거야. 말할게! 엄청 더. 계속 하는 거야. 하지 말 때까지. 이제는 하나가 60통, 70통 말고. 안 돼. 오케이, 안 해. 네. 전화 안 해. Don't call me 좀 위험한데? 위험해.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 그래도 2월이라 괜찮아요. 아, 그죠? 네. 초반이라, 예.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면 좀 화날 뻔했거든요. 음원으로 확인했어. 오늘 쇼트뷰 함께해서 어땠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더 솔직하게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를 들으면 나는 너무 기뻐. 내가 진짜 편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한마디! 이제 샤이니 컴백을 하고 네, 쇼터뷰 시청자 여러분 저도 쇼터뷰 너무 애청자인데 저희 샤이니도 곧 컴백하고 저 민호도 많은 활동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하는 정글의 법칙 개척자들도 기대해. 그걸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왜 우는지 우리가 궁금하네. 나도 좀 궁금하네. 나는 짜리짜리를 봐야 되겠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시스코! 자우슈하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진짜 지금도 약간 좀 감정이 오는데. 여기는 제시의 쇼터뷰 다들 오셔유 멋시 베놈 화면